같아요. 아까. 근데 최준호 씨는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생긴 제 스타일. 최준호 씨가? 아, 여자들이 아,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예, 네, 저도 약간 그래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다음 생애에서 만나야 될 스타일. 다음 생애에서. 네. 어떠세요? 유세윤 씨 같은 경우는 뭐 비나영 씨나 배수진 씨나 박효정 씨나 이하영 씨 이렇게 있다면 네네. 본인 약간 본인이 약간 되게 끌려하는 스타일. 끌려하는 스타일. 아니 우린 얘기했잖아요 최준호 씨.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다면 예, 예. 자기한테 안 물어볼게. 저는 이하영 씨한테 처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호감이 좀 갔을 것 같아요. 관심이. 왜? 배꼽팀. 오프숄더? 어? 오프숄더 때문에? 좋아하는 옷 스타일? 밝아서. 이하영 씨 실제 성격이 밝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실제 밝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딱 이하영 씨가 오히려 계속 마음에 솔직하고 그거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보려고 일부러 많이 돌린 거지. 말을 된다니까 말을 안 해. 잘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하영 씨가 다 이렇게 딱 집중이 됐었고 자 드디어 8명의 돌싱 남녀들이 모두 모였는데 지금 이분들은 아직도 서로의 나이, 그치. 직업 그리고 자녀의 유무까지 아 자녀 유무가 있을 수 있구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혼한 사람들한테는 일단 궁금해. 그럼 애가 있나 없나 얼마나 중요한 문제 서로. 근데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 상황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나요? 두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 만나자마자 가정을 생각 가족을 생각해야지. 그런 게 좀 틀린 것 같아. 아, 무슨 얘기 오고 갈지 되게 궁금하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생긴 사람을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 중요한 거? 무쌍. 아 무쌍. 우리 다 무쌍. 다 무쌍이에요? 네. 그러네요. 다 무쌍이야. 잘 왔네. 이상형이랑 결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유세윤 씨, 네? 이상형이랑 결혼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항상 마음속에 있죠. 네. 아 이쪽은 이상형이었다. 이상형 했어요. 아, 이상형.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이혼이 꼭 나쁜 것만 아니 이렇게 이상형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난 또 해야 되나? 근데 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혼하고 나서 그 전에는 이런 성격을 좋아했는데 뭐 그 전 배우자한테 이런 모습이 조금 예, 안 좋아서 예. 아 여기 돌싱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이분이 나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 그런 척하고 있었는데 맞네. 근데 너무 이렇게 보니까 돌싱 같지가 않아요. 지금 다 그래요. 응, 진짜. 또 우리가 볼 때도 다들 진짜 돌싱 같지 않죠?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 옛날엔 내가 좋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좋아해 준 사람. 맞아, 맞아. 너무 공감돼. 지쳐요. 아, 지쳐서 못 해먹겠어. 이러면서 아는 거지. 아, 저분은 그런 남자를 만났구나 이러면서. 이게 좋은 사람이랑 나랑 맞는 사람이랑 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결이.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안 맞으면 맞아. 아쉽게도 나한테는 아닌 거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는 좀 더 진짜 나랑 있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일 그게 중요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는 반전 매력이 있으신 분을 조금 매력을 느껴요. 아, 진짜요? 네, 반전 매력. 내가 생각한 부분이랑은 좀 다르네. 이런 게 있으면 이성적으로 좀 내면적으로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나 1년. 저도요. 1년이요. 아, 여기서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 9년이요. 저도 6년이면 길죠? 1년이면 아직 아플 때예요. 아, 저도 한참 아팠어요. 네. 맞아. 정말. 딱. 어디 가서 말 못하고. 전 오히려 다 오픈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다물기로. 근데 이하영 씨가 멘트가 굉장히 세요. 재밌고. 솔직하신 것 같아요. 네, 솔직하시고. 아, 여기 나왔는데 어떻게 다물어져요? 아니, 초면에 다 오픈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 번 보고 말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나오게 됐네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소송을 통해서 하신 분 있어요? 디테일하다 되게. 이런 얘기는 나도 대화가 너무 대화가 많이 무겁다. 수위가 자기는 뭐야? 저? 합의.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거랑 합의 이혼하는 거랑은 그 결이 굉장히 달라서 힘든 결이 달라요. 법정에서는 건 쉽지 않아요. 전 법정을 갔거든요. 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아 그렇게 네. 아 죄송해요. 아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마음이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네. 근데 소송 중이면 정말 여기 나오는 거 쉽지 않았겠네요. 그쵸.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되게 조심스러우실 것 정말? 같아요. 정말? 그냥 아직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서 네,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아. 꼭 얘기해야 돼요? 남녀 간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예,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네. 같이 사는 게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예. 내가 한 결혼 생활이 부족했나? 혹은 내가 한 결혼 생활이 틀렸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었고 아무래도 믿음이랑 신뢰가 깨지면 이게 다시 되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회복이. 예. 죄송해요. 왜 그러지? 아, 너무 아프죠. 좀 저기서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진짜 저도요. 우리 둘만 엄청 힘든 길을 걸어갔네요. 야, 진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두 분은 소송 하신 거예요? 합의로? 합의. 저도 합의. 어. 저도 합의. 운 좋게. 네. 저도 합의. 네. 다 합의? 네. 합의. 혹시 사별은 없으시죠? 너무 많은 거. 혹시 사별은 없으시죠? 너무 많은 거. 이건 여긴 다 네. 돌싱이지 사별은 없는 것 같은데 사별 있으세요? 왜냐면 지금 다 얘기한 게 전 배우자에 대한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모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처 아닌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시작점에서 동일하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깊은 것 같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MC. 마무리 멘트야? MC이시네. 와. 원래 다른 자리에선 이런 얘기를 편하게 못했을 텐데 아니 그 돌싱들끼리 모이니까 일단 처음에 첫 질문이 몇 년 차세요부터 시작했잖아요. 저는 아직 그게 안 돼요. 워낙 누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고 지금도 사실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나도 거의 3년 동안에는 사람 안 만났어요. 사람 안 만나고 처음부터 이혼하자마자 막 이렇게 성격 좋고 막 금방 받아들이기는 누구나 힘들죠. 저도 3년은 제정신으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분노는 내 마음까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혼한 거는 제가 후회는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 준비할 때 헤어졌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더 크죠, 사실. 눈만 뜨면
이렇게 눈치 보이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막 밤에는 막 울고 막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아 이러다가 나 죽겠다 할 정도로 이게 사는 사람 같이 안 보이고 진짜 그냥 억지로 사는 사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너무 차갑고 하대하는 느낌이었을 때 내가 왜 뭐하지? 약간 파출부 느낌 있잖아요. 월급 없는 파출부 이런 느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아직 현실은 이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아무리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잘 극복하고 내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모든 이별이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있다가 없는 게 다르긴 하죠. 이렇게 찡그리고 자고 있으면 이거를 펴주고 나가요 아침에. 그런 이제 손길이 없는 순간 이제 그거를 느끼죠. 어떻게 나 이런 거 이건 안 될 것 같아. 사랑이 남았다기보단 어떤 그 외롭고 그런 감정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운. 외롭지.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저기네. 이쪽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와. 앞집이네. 도와드릴까요? 그럼 드리죠. 감사해요. 오 진짜 크다. 전 도움을 마다하진 않아요. 네. 애들 못 받으세요. 우와. 우와. 와 진짜 좋네요. 와 진짜 좋아요. 좋아요?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여기. 바다가 보여요? 진짜 좋다. 좋다. 사랑을 막 하고 싶은 분위기다. 근데 여자분들 벌써 틀리는 것 같아. 아니 원래 여자 감성하고 또 남자 감성은 또 틀립니다. 첫 이미지들은 어떠세요? 아 이제 이런 얘기 하죠. 누가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역시 남자구나 재열 씨는. 네 번째 분 오고 나서 너무 웃겨갖고. 이게 갑자기 텐션이 확 달라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무쌍이에요? 잘 왔네. 오랜 시간이에요? 네. 예영 씨 귀엽네요. 솔직하면서 귀엽고. 뭐였지?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세요? 저요? 아직은 모르겠죠. 저도. 놀아 봐야겠지요? 첫인상으로는 딱 온다 이런 사람 없어요? 네. 저도 첫인상 잘 안 믿어가지고. 아 저건 믿는데. 아 진짜? 여자 출연자분들은 조금 숨기시는 거 같죠? 서로 조심스러워서 얘기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인상 있으세요? 난 사실 운명을 되게 믿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전 남편은 이상형이었어요? 근데 잘 맞았어요 그런 거. 되게 운명적으로 만났고. 타는 거랑 다르죠 모든 게. 다 내 생각 같지 않고. 아 나 이거 입어야 돼. 더워가지고 이것도 모르겠어. 땀나 땀나. 뭐가 있어요? 아 마트에서 장보기, 숙소에서 요리하기. 아 그래 이거 가지고 찍는 거구나. 아 네 명이서 장보고 네 명이서 요리하고. 그럼 이제 자신의 마음을 결정할 때마다 도장을 찍는 건가요? 네. 각자가 원하는 코스에 도장을 꽝
찍어서 어느 분과 어떤 데이트를 할지 결정을 하는 건가 봐요. 아, 뭐 아마 도전 한번 찍었다는 의미도 있겠고 뭐 이제 새로운 출발의 도장이라는 의미도 있겠고 다시 또 가족이 되면 도장을 또 찍을 네. 수도 있는 거고 저희도 두 명에서 나눠주고 여성분들도 두 명에서 나눠주고 골라놓긴 뭐 해야 되겠는데? 뭐하지? 근데 이게 그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 알아보고 싶은 이성에 따라가는 거 이런 거? 이제는 2대2로 나눠주니까 아. 네. 지금부터 스타트죠 어떻게 보면 아. 눈치 게임 눈치 게임이 진짜 눈치 게임이죠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4대4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 찍는지를 보면 약간 서로의 마음을 대충 감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유진 씨는 만약에 요리를 네. 선택 잘하셔도 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이 마트를 찍으면 마트 찍을 거예요? 당연하죠 일단 지금 뭐 지금 요리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어, 사랑에 빠져야 돼 아, sorry 그래서요? 지금 혹시 뭐 여성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거 의논해서 뭐 나눠서 하는 거 같은데 둘 다? 마트에서 장 보는 조 그리고 숙소에서 요리하는 조 두 개 조로 누가 먼저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오시기 전에 미리 먼저 봐서 결정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는 일단 있어요 어 누가요? 누가 정확히? 아니 그거는 아직 찍질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읍스 저분 영어 강사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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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영어에서 느낌이 있다 영어, 영어에서 표현이 계속 많잖아 계속 이거 보라고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루켓댓을 하진 않았잖아요. 하지 않았나요? 어, 그냥 여기 보시면 되지. 루켓댓은 안 한 것 같아. 다시 찍어볼까, 이면? 먼저 찍는 사람은 좀 자신이 그치.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 매력에. 그렇지. 준호 씨. 아, 저요? 저야 이게 부담. 난 그럼 여기 찍어야지. 어, 비나영 씨가 과감하게 먼저 나가네요.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자신감이 남들한테 처음에 어떻게 다가올까? 그래요? 어? 그럼 눈치 게임, 눈치 게임. 눈치 게임, 눈치 게임.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같은 데 가는 거야? 준호 씨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만 가는 거 같아요. 자신이 없는 거 같아? 왜? 와, 되게 신기하다. 저는 같은 데로 찍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비나영 씨가 뭐가 돼? 너 가인에 나... 주먹 낼 테니까 이거 그러니까 같은데? 차라리 좀 이따가도 됐는데 그럴 거였으면 헐 요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도 바로 가면 안 돼 쳐다보는 거 봐 눈치 게임이니까 눈치 게임 여기다 헐, 효정 씨는 약간 최준호 씨한테 마음이 있잖아, 네. 없잖아 있거나 아니면 진짜 마트를 가고 싶거나. 뭐하지? 제가 보기에는 김재열 씨는 계속 기다리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마지막, 여자분이 맞아. 했을 때 바로 움직일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되게 수학적으로 움직일 네, 것 같아요. 누군가의 결정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뒷짐지시잖아. 나는 나갈 생각이 없다. 혹 나가서 찍을까? 나도 그냥 찍을래? 저도 요리하는 쪽. 웃잖아, 웃잖아. 저는 비나연 씨한테 관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먼저 하세요. 죄송해요. 저 요리 저 요리 너무 아 이제 그러면은 눈치
게임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중에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저 할 수 있어요? 먼저 하세요. 두 번에 양보하셨어요? 최상현 씨가. 다 장복이 들어간다. 마트야. 마트야. 선생님 예상했었잖아요. 배수진 씨를 기다렸나 봐. 배수진 씨 아니면 박효정 씨. 물론 이제 좋아하는 분들을 따라가는 선택도 선택이지만 요리가 조금 더 부담일 것 같긴 해요. 그게 뭐가 지금은 그게 안 중요해요. 지금 요리 맛이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 지금 여기서 네. 중요한 포인트는 배수진 씨가 딱 찍고 나서 동시에 김재열 씨랑 추상현 씨가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 동시에 그게 약간 김재열 씨하고 추상현 씨가 배수진 씨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되게 머리 너무너무 그쵸.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맞아. 지금 뭐 맛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배고파요? 요리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래요. 아 너 이혼하면 안 되겠다.